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박서영 작가님의 단편소설 변혈을 소개해 드립니다. 변혈, 제목이 생소한 느낌이 들어 사전을 찾아보았는데 정확한 뜻이 나와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소설의 맥락으로 보아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비등함과 우애 없는 형제간의 살벌한 관계를 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된 75세의 어머니가 5남매에게 생활비를 타내기 위한 계책을 꾸미는 풍자소설입니다. 어머니의 변덕으로 형제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는데요. 내용이 좀 비약된 것 같기도 하고 부모 형제간 좋은 관계가 돈 때문에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씁쓸한 느낌도 듭니다.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변혈, 지연이 박서영. 고막을 째는 총소리였대. 하늘이 내려앉은 듯 엄청난 파열음이 지축을 뒤흔들었대. 방금 전까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그나들이 눈앞에서 쓰러졌대. 뒤이어 두 서너 발의 총성이 또다시 울렸대. 조금 뒤 초차를 두고 큰며느리가 허연 눈동자를 보이며 거실 바닥에 코를 박았대. 그 두 사람의 가슴에서는 검붉은 선혈이 옷자락을 빠져나와 주변을 물들였대. 딸들도 총소리와 거의 비슷한 시간에 하나씩 떨어져 바닥에 나뒹굴었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조차 가름하기 어려웠대. 생지옥에서 장성처럼 뻗치고 서 있는 짐승의 손에는 아직도 서슬푸른 공기총이 들려 있었대. 그 눈에서는 광기가 번덕이고 있었대. 금방이라도 탄내나는 그 총구멍을 내 가슴으로 들이댈 것만 같았대. 나는 항상 불안하고 초조했대. 일종의 강박관념 같은 거였대. 수중에 돈이 떨어지고 허리춤에 찬 주머니가 가볍다 싶으면 불안증이 더더욱 심했대.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나는 주머니가 두둑이 채워져야 마음이 놓였대. 하늘을 나는 기분일 때는 주머니가 채워진 날이었고 주머니가 훌쭉한 날은 땅속으로 꼬꾸라지는 기분이었대. 이런 기분은 하루에도 몇 번씩 상승 고도를 타다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대. 사실 나는 애초부터 이런 물질의 노예는 아니었대. 한창 때는 돈 떨어지기가 무섭게 닥치는 대로 일을 했대. 제기동 미도팝 개천 바닥을 긁어 모래 파는 일이며 건물 짓는 곳에 나가 질통 지는 일이며 새벽 시장에 나가 벅벅 소리쳐 생선 파는 일이며 억척같이 일하고 눈물 콧물 싸내며 땀 흘려 돈을 벌었대. 그래서 나는 그 돈으로 병든 남편과 자식들을 부양했대. 하지만 나는 이제 늙고 병들어 내 몸 하나 추단 못할 상황에 처했대. 내 나이 곧 75이다. 놀고 있어도 무릎이며 요통이며 사지육신 문드러지는 고통이 따르는 실정이다. 이제 나는 늙고 병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이 나이에 누가 써주기나 하겠는가. 앞으로 남편의 약값 포함 생활비 등은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날 판인데 들어오는 수입은 없고 지출은 여전하니 어찌 꾸려나갈지 막막할 뿐이다. 내게 자식은 5남매나 되었다. 이 자식 중에 누구 하나는 우리 두 늙은이를 거두겠지 했지만 그것은 나 혼자의 기대일 뿐 부질없는 망상이었다. 내 품에서 애지중지 기를 때와는 전혀 달랐다. 제 짝을 찾아간 이후부터는 나무 자식보다 더 못한 자식이 되었다. 자식은 품 안의 자식이라더니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라도 제 짝이 우선이고 낳아주고 키워준 제 부모는 뒷전이다. 내가 알고 있는 내 자식들은
끔찍할 정도로 매정하고 독한 아이들이다. 그런 지도 간사식들에게 생활비를 보태달라는 말은 참말로 어려운 요구다. 그것도 경기가 나빴었다는 핑계로 생일이나 명절 때 집어주던 시답잖은 용돈마저 반으로 줄이겠다는 협박을 심심찮게 해대고 있다. 어떤 날은 운신을 못하고 꼼짝없이 누워있는 제 애비에게 병원비가 어떻고 약값이 어떻고 떠들며 눈치까지 주는 것이다. 이것들이 말끝마다 불경기 타령을 입술이 부르트도록 찌그리며 지들은 외국 여행이다 명품이다 흥청망청 쓰고 다닌다. 우리 두 늙은이 앞에서만 불경기 타령에 앉았다 하면 앓는 소리를 해댄다. 내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줄 아는 모양이다. 입장이 이러하니 이제 내 손으로 대책을 세워 살아갈 판이다. 남편이 죽지 않고 살아서 숨은 쉬고 있지만 그게 어디 살아있다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사실상 이 말을 꺼내면 죄받을 소리지만 내게 남편은 있으나 마나한 짐덩어리에 불과하다. 차라리 죽어 없어지는 것보다 못한 산송장일 뿐이다. 남편은 6.25 때 총상을 입었다. 사지육신이 바스러진 몸으로 수십 년간 병상에 누워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그날이 그날인 인생이다. 어떤 때는 총소리 대포소리가 들린다며 귀를 막고 소리치며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남들이 들으면 비정하게 보이겠지만 가족들 모두는 영감이 죽을 때를 기다리는 실정이다. 이건 죽는 것도 아니요 산 것도 아니요 쓸모없는 짐덩어리에 불과할 뿐이다. 걸핏하면 시도 때도 없이 피죽 섞인 설사나 쭉쭉 하고 헛소리나 해대는 통에 온 가족은 모두 다 응급실로 약국으로 평생을 분주하게 뛰어다녔대. 남편이란 작자는 내게 의지가 되기는커녕 없는 돈이나 축내는 무용지물이었대. 대학 공부를 시키고 일찍 결혼시킨 장남은 살림을 내놓았대. 큰놈은 수단 있고 알뜰하여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었대. 내가 떼어준 재산도 밑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욕심하는 큰 며느리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친정집 덕이라고 우겨댔다. 수십억 물려주는 재산가와 비교한 탓인지 어이없는 주장이다. 내가 내어준 주춧돌이 없었다면 지들이 무엇을 밟고 거기까지 올랐을까. 못난 장남 녀석은 여편 내 주장에 편승했는지 그놈도 그 같은 주장을 했다. 여편 내가 꾸미는 모사를 눈치채지 못하고 앞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인 줄 아는 쓸개 빠진 위인이다. 시집온 지 40년이 지났어도 시부모 생일 한번 챙겨준 적 없고 안부전화 한 통 없는 독하고 경우 없는 며느리다. 이 세상은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먹히고 묻히는 세상이다. 결국 죽을 고생 다해서 키워놓은 잘난 아들놈 하나 독하디 독한 독사 며느리에게 보시한 꼴이다. 내 아들놈이란 물건도 어쩌다가 제 누나들이나 내가 제 옆편에 흉어물이라도 덜 주어내면 화덕이에 올려놓은 지렁이처럼 요동치고 소금친 미꾸라지처럼 펄펄 뛰는 것이다. 시집 식구 철저히 무시하고 재알로는 못하면서도 그래도 서방 하나 구워 삼는 데는 타고난 재주가 있는 모양이다. 그놈은 제 옆편네가 제 부모 형제에게 온갖 악행을 저질러도 죽는 날까지 까맣게 모르고 죽을 놈이다. 제 마누라 말이라면 듣기 싫다며 귀를 막고 접근금지 바리게이트를 설치하는 녀석이다. 혹시나 제 서방이 내게 용돈을 주었을까 곤두세운 바늘끝 신경으로 제 서방과 나를 감시하며 도끼는 휘두르고 경계태세 철저히 하는 무서운 독사임에 틀림없다. 독사가 내뿜는 시푸른 서술의 근원지는 어디일까? 그것은 틀림없이 돈보따리일 것이다. 돈이란 원자폭탄보다 더 엄청난 위력을 지니고 있다. 그런 독사에게 주눅들어 사는 큰아들 놈에게
경제 원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다. 작은 아들놈도 한심한 위인이다. 태엽 풀린 고물시계 같다. 온갖 정성을 들여 키웠지만 나의 기대에 반의 반도 못 미치는 등신 같은 인생이다. 있던 재산 모두 당신하고 빈 털터리가 되어 부모 형제 눈치나 살피며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이다. 빈 쭉성이에 불과한 작은 놈에게 용돈을 바란다는 것은 그야말로 환상이다. 받기는커녕 오히려 내 쪽에서 보태줘야 할 판국이다. 내게 아들 놈들이 둘씩이나 버젓이 있다시만 이 지경이고 보니 내 처지로 살아갈 길이 막막했다. 그래도 의지할 곳이 있다면 출가하여 호적 파간 둘째 딸이다. 막내딸이나 큰딸의 경제력은 도토리 기재기로 비슷한 수준으로 궁상떨며 살고 있다. 하지만 둘째 딸은 소문난 부잣집 마난입니다. 허나 딸이 부자라고 무조건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사위놈이 차돌 같은 성격으로 처가에 뭐라도 줄까 싶어 늘 감시를 한다. 내가 방문하면 사위놈은 은근히 살펴보다가 내가 나간 후에 반드시 냉장고 문을 열어 조사하고 현관문을 났을 때는 손에 무엇이 들렸나 슬쩍 살펴본다. 내 딸마저도 서방놈에게 물이 들었는지 매달 조금씩이라도 주던 용돈을 이제는 끊겠다는 말로 내 목을 졸랐다. 쉽게 나오지 않는 목소리지만 용기를 내서 돈 얘기라도 꺼내라 치면 딸려는 구정물을 뒤집어 쓴 악인처럼 제발 내 앞에서 돈 얘기 좀 하지 마 하며 손사래를 치며 나가버렸다. 딸의 성격을 제일 잘 아는 내가 사실 염치도 없지만 손을 내미는 것도 굴욕적이다. 지난 날 내게 애 새끼들 다 맡겨놓고 지들 가고 싶은 곳 다 다니며 식순이 취급했던 기억은 나지 않는 모양이다. 이제 내가 늙어 힘이 없으니 귀찮아졌다 이거겠지. 내 속으로 낳은 내 딸이지만 이제는 남처럼 낯설게 느껴지고 받는 거 없이 눈치가 보인다. 그렇지만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해 보아도 돈이 나올 곳은 둘째 딸뿐이다. 내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잠가놓은 딸년의 곳간을 열어야 우리 두 늙은이가 살아갈 거 아닌가.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자린고비 두 인사들의 곳간을 이 늙은이가 무슨 재주와 용틀임으로 열어 제킬까. 차돌같이 단단한 사위놈이 틀어진 곳간문을 어찌 열 수 있을까. 하지만 산 목숨 잊기 위해선 치사하다는 망상도 비굴하다는 배부른 투정도 내던져야 한다. 이제 나는 이 순간부터 비관적이란 단어 자체를 뇌리에서 쥐어내리라. 자존심도 팔고 지조도 팔 것이다. 독사의 손도 잡을 것이다. 누가 하든 비굴하다느니 쓸개가 없다느니 그런 헛바퀴 도는 비아냥 그림은 듣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간쓸개 모두 빼놓을 자세가 되어 있다.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미워했던 며느리의 발목이라도 부여잡고 아양을 떠는 여우가 될 수 있다. 예쁘다 잘한다. 이런 낯간지러운 칭찬으로 죽여 세워주겠다. 원한다면 며느리 구두라도 핥을 자세도 되어 있다. 자존심이란 거 별거 아니다.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는 모두 다 무너진다. 자존심, 그까짓 거 목숨 앞에선 정말 하찮은 것이다. 내가 비굴해졌다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비굴한 것을 따지자면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고 말할 것이다. 자책할 것도 없다. 나는 이미 비열한 삶을 살아왔다. 돈 많은 자식의 손자들은 잘못을 저질러도 재롱뜬다고 칭찬했고 없이 사는 자식의 손자는 이유 없이 미워하고 쳐다보지 않았다. 돈 많은 자식이 내 집 마당에 들었으면 버선발로 뛰어나가 맞아들였고 못 사는 자식이 들었으면 바보들어온 비렁뱅이 취급을 했다. 잘 사는 자식의 손자는
논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지만 못 사는 자식의 손자는 눈에 띄기만 해도 그슬렸고 하는 짓마다 짜증이 났다. 또한 잘 사는 자식이 사준 선물은 단돈 2만 원짜리도 20만 원으로 보였고 없는 집 자식이 사온 선물은 비싼 물건도 후지게 보였다.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만 부끄럽거나 양심이 찔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제부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애들을 감동시킬 것이다. 그 애들이 나를 찾아와 내 앞에 돈뭉치를 내놓게 만들어야 한다. 내가 이러지 않으면 어느 한 자식도 엄마 돈 여기 있어 하고 스스로 돈을 내놓지 않을 것이다. 나는 며칠을 두고 머리를 싸매고 고심한 끝에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작은 며느리가 내 집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누명을 씌우는 방법이다. 사실 착한 며느리를 생각하면 양심에 조금 걸리기는 했다. 그러나 급한 불부터 끄는 것이 최우선이다. 일단 실행에 옮겨보는 것이다. 빌어먹을 그 양심이란 것이 밥을 먹여주더냐? 이 방법은 약간의 속임수일 뿐 죽을 죄를 짓는 것도 아니다. 우선 아들, 딸을 모두 불려놓고 선포부터 하자. 얘들아, 작은 아이가 이 집을 달라고 하더라. 이렇게 한마디 던져놓고 나는 그것들이 놀라는 틈을 타 본격적으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간다. 그 어떤 방법보다 좋은 방법은 자식들의 동정심일 것이다. 부모에 대한 측은지심을 최대한 이용하는 거다. 이 방법은 틀림없이 큰 무기가 될 것이다. 이 일이 잘 먹혀 들어가면 새우젓처럼 짠 이것들이 불쌍한 어미에게 용돈을 내놓을 것이다. 이 짓이 작은 며느리 목숨 빼앗는 것도 아니고 겨우 욕좀 먹이는 짓인데 욕이 배째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그리 죽을 만큼 큰 잘못도 아니다. 이것아, 내가 큰 며느리처럼 능력이라도 있다면 왜 이런 치욕적인 수모를 당하겠느냐? 죄가 있다면 다돈 때문이 아니겠느냐? 절대로 내 잘못만은 아니다. 나한테 당하는 것이 억울하거든 나를 욕하지 말고 이 야박한 현실에 침을 뱉고 능력 없는 친정 부모를 원망하거라. 사실 내 자식이지만 작은 아들놈은 가정에 충실한 녀석이 아니다. 신혼 초부터 월급 갖다주는 곳은 화투판이나 술집이었고 제 마음대로 흥청망청 휘지르고 나다녔다. 어미로서 진작부터 그놈의 못된 버릇을 모르지 않았다. 그렇지만 나 역시 며느리 몰래 그놈에게 얻어쓰는 용돈이 있는 죄로 그것마저 끊어질까 두려워 모르는 척 함구했을 뿐이다. 점점 수세미가 되어가는 작은 놈 집안 사정을 잘 알면서도 받아쓰는 내 입장도 편치는 않았다. 하지만 어미 된 입장으로 한 번쯤 충고는 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나쁜 버릇이 해결되지 않는 한 누가 개입해도 한자리에서 맴돌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거꾸로 돌아가는 작은 놈의 집구석 사정을 낸들 어쩌란 말이냐. 작은 놈의 가정은 이미 깨졌고 어차피 깨진 항아리라면 그것을 잘만 이용하면 우리 두 늙은이 생활비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귀신도 나를 도울 것이다. 양심이란 놈이 아무리 질기고 끈기가 있어도 내 발목을 끝까지 잡고 늘어지지는 못할 것이다. 목구멍의 거미줄을 걷어내지 못하고 굶어 죽을지 모르는 우리 두 늙은이의 목숨이다. 아무도 오지 않는 집구석에서 굶고 있다가 끊어질 목숨 다시 이어가자고 내 양심 내가 판다는데 누가 개입할 것이냐. 그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될까? 남들은 온갖 살인과 사기 행각과 도둑질을 일삼고도 하늘로 머리 쳐들고 잘들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다. 왜 나만 양심껏 살아가야 한단 말이냐?
나도 사실 일말의 양심은 살아있어 마음 한구석에선 죄 없는 며느리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이 마음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돈의 위력으로 방벽을 완벽하게 둘러진 큰며느리 앞에는 감히 나설 수 없는 노릇이고 그런 큰며느리를 건드릴 자는 아무도 없다.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 역효과를 불러와 큰아들과 어미인 내 사이가 악화되어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될 수도 있다. 때마침 며칠 전에 작은 며느리와 말다툼이 벌어졌었다. 그때 그 당시는 매우 불쾌했지만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일은 참으로 잘된 일이다. 왜냐하면 그 사건을 다시 재편성해서 자식들 앞에 내놓으면 훌륭한 상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날 작은 며느리와 나의 싸움 발단은 이랬다. 애 아빠가 은행 돈을 대출받아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그 이자가 월급의 반은 빠져나가요. 상황이 이런데 어찌 어머님 생활비를 올려드리겠어요? 그래서 날 보고 어쩌란 말이냐? 그만둬라. 우리는 굶어 죽으면 된다. 우리 걱정하지 마라. 그렇지만 절대로 이 집을 팔아서 그 빚은 갚아주지 못한다. 아니 어머님, 제가 언제 집을 팔아 갚아달라고 했어요? 왜 억지를 쓰세요? 그게 그 소리지 뭐냐? 그러면 왜 여기 와서 하소연을 하냐? 그래서 우리 생활비를 못 주겠다 이 말 아니냐? 멀쩡한 내 자식 흠잡지 말고 그렇게 억울하면 이혼을 해라. 그렇게 돈이 좋으면 왜 우리같이 못 사는 집으로 시집을 왔느냐? 이제라도 돈 많은 놈에게 가거라. 나도 내 새끼 돈 많은 부잣집 딸하고 결혼시킬 테다. 그러면 서로가 깨끗할 거 아니냐? 뭐라고요 어머님?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나는 그날 며느리에게서 자초지종은 들어보지도 않고 아니 애당초 들어볼 생각도 없었다. 들어보아야 돈에 대한 얘기일 테고 더 들어보아야 내 자식 흠잡는 얘기일 뿐이다. 그런 얘기라면 내가 다 알고 있는 넌들이 나는 얘기가 아닐까 싶었다. 당연히 귀만 따가울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더 펄펄 뛰는 척하며 막무가내로 며느리를 몰아붙였다. 작은 며느리가 울면서 밖으로 뛰어나간 후에 나는 미친 것도 아닌데 계속 악을 쓰며 날뛰었다. 내가 왜 그렇게나 모질게 몰아붙이며 억울한 누명까지 씌웠는지 모를 일이다. 어쩌면 오늘 이런 모사를 꾸미기 위해 그 같은 행동이 나왔는지도 모른다. 지금 생각해보아도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나는 자식들에게 집합 명령을 내렸다. 단 한마디에 즉각 모여든 자식들을 흐뭇한 심정으로 바라보았다. 매우 흡족했다.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에 강한 만족감마저 느껴졌다. 나는 딸들이 좋아하는 녹두빈대떡을 한 생반 부쳐놓고 소주도 대여섯 병 사다 두었다. 녹두빈대떡 솜씨야말로 이 조선팔도에서 나를 따를 자가 없다고 자부한다. 녹두빈대떡 맛은 기가 막혔다. 빈대떡은 당연히 잘 팔렸다. 잘들 먹어주는 자식들을 보니 옛날에 저것들 키울 때 고생한 기억이 떠올라 눈물이 찔끔 났다. 저것들을 짝지어 보내지 말고 다 데리고 살았으면 이 같은 궁상은 떨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란 후회가 들었다. 말도 안 되는 망상을 잠시 하고 보니 스스로 쓴웃음이 삐져나왔다. 쓸데없는 더러운 욕망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출가를 시키지 않다니 지나가는 개도 하품할 일이다. 장남 내외와 세 명의 딸 내외가 모두 모였다. 그 틈바구니에 눈치 없는 작은 놈까지 끼어 있었다. 작은 놈이 걸친 오프트가 장남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싸구려 티가 풀풀 났다. 그 꼴을 보고 앉아 있자니 명치 끝에서 우라통이 치밀고 올라오는 통에 그것들을 보고 있는 눈알까지도 불편했다.
저 지지리도 못난 놈은 누가 연락을 한 걸까? 분명히 부르지는 않았는데 요상하게 고무신에 개똥 묻어오듯 끼어앉아 있다. 지금이라도 쑥 빠져버리든지 눈치코치 없이 여기가 어디라고 묻어왔나 싶었다. 나뿐이 아니라 제 누나나 제 형 내외도 저놈을 미워하고 무시하는 눈빛이 역력했다. 나도 사실은 어미로서 저놈이 불쌍하고 안타깝다. 하지만 인간으로 만들어진 형상은 다 똑같다고 봐야 한다. 우선 누구나 돈의 사족을 못 쓰지는 않지만 초연하지도 못하다. 그것은 내 죄만은 아닐 것이다. 원래 인간의 습성은 자기중심적이고 타산적이며 날름되는 독사의 혀처럼 사악한 것이다. 어찌되었든 저 녀석은 눈에 띄인다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났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저놈의 여편네를 보면 인상이 더 구겨진다. 아무튼 저것들을 볼라치면 먹은 음식이 목구멍 바로 밑까지 치받쳐 올라오는 느낌이었다. 이 집안은 조상 대대로 술을 퍼마시다가 망조가 된 집안이었다. 그러한 가문의 후손답게 자손들도 대대로 술태백이다. 조상 대대로 술로 망한 집안이라 진저리가 나지만 오늘만은 저것들이 말술을 마셔주어야 승패가 나는 것이다. 그래야 내가 짜낸 아이디어가 착착 먹혀들 것이다. 다행히 술에 취한 내 자식들은 안면이 불그스름했다. 이제 이만하면 되었다는 판단이 들었다. 나는 마음속에 준비한 보침을 풀었다. 지금부터 어미 말 잘 듣거라. 뭔 일인데요? 성질급한 막내 딸내미가 소주잔을 들다 말고 찢어진 눈꼬리를 치켜 올린다. 막내딸은 피가 펄펄 끓는 다혈질 성격이었다.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을 만큼 급하고 감정 조절을 못하는 대책 없는 성격이다. 오냐, 말아마. 며칠 전 작은 애가 와서 하는 말인 즉 이 집을 당장 팔아서 애비 빚을 갚아달라더라. 만약에 돈을 해주지 않는다면 단박에 이혼을 불사하겠다고 얼음장을 놓는데 이건 거의 협박에 가깝더라.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당장에 해줄 돈이 어디 있느냐고 했더니 글쎄 잡아먹을 듯이 눈을 까뒤집고 나를 구석으로 몰아붙이더구나. 그래서 참다 못해 이건 아니지 하고 니들을 불렀다. 엄마, 재수 씨가 정말 그렇게 나왔어? 그렇다면 이제 막 나가자는 거야 뭐야? 그 여자가 돌았잖아? 여기가 어디라고? 그 옆에 내가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예상대로 모두들 놀라며 흥분을 했다. 작은 놈도 내 말을 듣더니 제 옆에 내를 의심했다. 모두들 예상대로의 반응을 보였다. 그것을 보고 있자니 나는 더없이 든든했다. 만약에 큰 며느리가 똑같은 짓을 했다고 말을 지어내도 저 애들이 저렇게 흥분할까? 큰아들 놈도 제 옆에 내가 똑같은 짓을 했다고 말해도 저렇게 믿어버리고 비아냥 그릴까? 큰 놈이나 작은 놈은 펄펄 뛰었다. 작은 놈은 이미 신혼 때부터 제 옆에 내를 지켜주지 못했다. 제 옆에 내금만 남편으로서 편을 들고 옹호하지는 못할 망정 꼭두각시처럼 저것들과 합세해서 더 흥분했다. 작은 놈은 저 영감탱이를 그대로 빼다 박았다. 영감탱이 닮은 작은 놈을 생각하니 옛 생각이 되살아나면서 영감이고 자식이고 싸잡아 욕이 나왔다. 저 영감탱이도 작은 놈처럼 절했다. 월급을 타면 제 어미에게 봉투째 갖다 주고 고부끼리 다툼이 일어나면 무조건 제 어미 편을 들었다. 그럴 때 나는 기가 막혀 뒤로 넘어가 졸도를 하는데도 저 영감탱이는 끝까지 제 어미 편을 들었다. 그따위 짓을 하면서 옆편에는 왜 끼고 사는지 모르겠다. 큰 놈은 같은 뱃속에서 나왔어도 제 애비나 나사빠진 작은 놈하고는 많이 달랐다. 제 옆편의 위아기로 치면
장롱에 감춰둔 금붙이처럼 애지중지했고 명절 때 설거지라도 시키면 주방으로 쳐들어와 일하는 사람의 손목을 잡아채 진정으로 빼돌린 적도 있었대. 또는 누가 제 옆에 내 흉어물이라도 들춰내면 눈을 치뜨고 내리뜨고 하면서 당장에 옆에 내 편을 들었대. 그만큼 작은 놈이 하는 짓은 단 한 군데도 다르지 않은 저 영감탱이다. 세상은 돈 있는 놈의 편이다. 내 녀석이 돈이라도 있어 보아라. 내가 이렇게까지 비렁뱅이 취급을 하겠느냐. 부모 형제 자식이 무엇에 말라 비틀어진 관계더냐. 나는 곁눈질로 자식들의 동태를 살폈다. 그리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초췌한 표정을 지었다. 가급적 자식들에게 동정심을 유발시킬 생각에만 몰두했다. 작은 며느리가 평소에 선하고 돈 욕심 없다는 것을 잘 아는 딸들한테도 이 수법이 먹혀들까 은근히 걱정되었대. 엄마, 작은 올케가 깔끔한 성깔로 무력은 없잖아? 그런데 엄마한테 그런 경우 없는 소리를 했단 말이지? 난 믿어지지 않네. 둘째 딸이다. 그야말로 권력과 재력을 전부 다 갖춘 일명 강부자였다. 둘째 사위는 정재계에서 방귀깨나 뀌는 인물이었다. 나는 일찍부터 둘째 딸에게 응원을 기대하지는 않았다. 원래 배부른 사람은 남의 일에 관심 없고 내배부르면 그만인 것이다. 성토의 공동대상에게 시시덕거리며 비아냥거리는 심리는 정말 미워서라기보다는 그냥 흥미 위주라고 생각한다. 아, 내가 직접 당했다는데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냐? 내 친김의 작은 며느리의 숨통을 바짝 틀어쥐었다. 나라는 늙은이는 자식들에게 집착은 있어도 애정 같은 것은 모른다.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제짝 찾아가면 남이 되는 것이다. 비정하다고 모두가 비난할지 모르지만 따지고 보면 나만 나무랄 일은 아니다. 사실 지들도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지는 않는다. 누구 하나 잘 되면 배를 앓고 물고 뜯고 질투심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조예들이다. 영감탱이의 형제들도 그랬대. 명절 때라도 이 속을 따져보고 이득이 있어야 고개를 내밀었대. 그랬다고? 보기보단 다르잖아. 그년도 큰년하고 똑같잖아. 다른 줄 알았더니. 그때 누군가의 입에서 내가 바라던 비난이 튀어나왔다. 그러면 그렇지.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을 리가 있나. 이제야 딸들은 내 계획을 인정하는 분위기로 굳어갔다. 방 안의 분위기는 작은 며느리에 대한 분노와 강도 높은 비난으로 고조되었다. 녹두 빈대떡은 자식들의 명치 끝을 꽉 막은 것 같을 것이다. 작은 놈은 처음과는 달리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돌아앉아 공기총만 열심히 닦고 있었대. 저 녀석은 아주 어렸을 때는 냇가에 나가 물고기 잡는 것을 즐겼고 좀 더 성장해서는 청소년 때부터 사냥 같은 것을 좋아했대. 참새 사냥, 토끼 사냥 등등 눈밭을 뛰어다니며 짐승 잡기를 즐거워했다. 성년이 되고 몇 년 지나서는 들짐승을 잡는다며 휴일이면 강원도 쪽으로 사냥을 떠나곤 했다. 거부하라 이놈아. 그렇게나 말려도 내 말은 듣지 않더니 내 집에 싸가지 없는 년을 끌어들여? 너 망가지고 집구석 망치지 않았느냐? 이 자식아, 옆에 내 인물 파먹고 사는 줄 알았더냐? 여자는 뭐니 뭐니 해도 얼굴이 수수해야 복이 있는 거다. 그래야 아무 잡생각 않고 애 쑥쑥 잘 빼놓고 주제 알고 집구석에 처박여 말없이 살림 잘하는 거다. 인물 없는 여자라고 내 형은 장가 안 간다고 얼마나 투덜거렸냐. 그때 이 엄마가 저런 여자를 얻어야 복이 있다고 밤새도록 구슬렸다. 그랬더니 저렇게 잘 살지 않느냐. 자고로 큰 기와집 대문 앞에는 드럼통만한 여인네가 서 있기 마련이지. 그런 여자가 그 집 안주인이다.
흔데 그런 여우같이 낯짝반들하고 몸도 약해 빠진 여자를 데려와 집구석을 통째 집어삼키게 하느냔 말이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세상 뜬지 오래되어 썩어 문드러져 흙이 되었을 시어른이 징그럽게 업조리던 노래가 왜 이 시점 뜬금없이 내 입에서 빠져나오는가 말이다. 준비해 두었다가 나온 말도 아니고 나도 모르게 그 흉악한 말이 새어나오다니. 시어머니 생전에 내가 수없이 들었던 인신공격성 발언을 내가 내 며느리를 향해 그대로 하고 있지 않는가. 저주의 되새김질을 내 입으로 해놓고 나는 며느리에게 양심이 찔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시어머니가 그 순간 저주스럽도록 미웠다. 그때 주둥이는 가죽이 모자라서 뚫어놓은 것도 아닐진데 왜 대들지 못했을까. 이제 와서 생각하니 원통하고 절통해서 참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지난 일 생각해서 무엇에 써먹을까. 나는 잊기 위해 소나기 맞은 개처럼 머리를 세차게 흔들어서 드러냈다. 흥, 그 여자가 자기 주제를 몰라요. 손구석에서 대도시로 시집 왔으면 찌익 소리 하지 말고 시댁에 잘해야지. 서방한테 두들겨 맞지 않고 사는 것도 복인 줄 알지. 요즘 여자들 어떻게 사는지 알아? 식당으로 노래방 도우미로 내몰려 돈을 벌고도 서방이 여편네를 복날 개 패듯이 잡는다고. 그 반반한 얼굴과 그 좋은 언변과 손재주 가지고 왜 밖에 나가서 벌지 못하고 집구석에 틀어박혀서 서방만 잡아? 그년을 가만두었어? 그 촌년을? 어린 나이에 시집은 갔으나 서방놈 잘못 만나 고생하는 막내딸이었대. 산전수전 다 겪었은지 내 속이 시원하도록 야무지게 제 올케를 성토했다. 이제야 말로 나의 묘책이 먹혀드는 것 같아 일단 안심이 되었다. 역시 세파에 시달린 막내가 세상 물정 모르고 남편 덕에 공주처럼 살아온 둘째보다 과히 입심이 좋았다. 사실 멍석을 펴놓고 노래나 한마디씩 부르라고 했는데 북치고 장구치고 잘들 놀아주고 있었다. 나는 너무나도 기쁜 마음에 속으로 만세삼창을 업조렸다. 어쨌든 이만하면 되었다 싶었다. 이제 본 게임에 들어갈 차례였다. 작은 아들놈은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눈치를 주었지만 자리에 털버덕 앉아있는 것이다. 그대로 앉아있어도 상관은 없다. 앉아있어 봐야 말 한마디 못하는 주변머리니 있으나 마나가 아닌가. 그런데 마침 눈치를 챘든지 닦고 있던 공기총을 들고 자리에서 슬며시 일어나는 것이다. 비렁뱅이 주제에 사냥이라니. 그거야 돈 깨나 있는 사람이 돈 자랑하느라 하는 스포츠지. 아니, 쟤까진 놈이 사냥이라니 가당 참기나 한가? 하여간 한심한 새끼야. 밖으로 나가는 작은 아들놈의 뒤통수에 대고 큰아들은 대못을 쳤다. 나는 큰아들이 내뱉는 욕설을 들으며 누가 아니라더냐? 하고 거기에 딱 맞는 추임새를 넣었다. 작은 아들은 못 들은 척 머리통을 떨어뜨리고 문지방을 넘어간다. 얘들아, 엄마 말 좀 들어보거라. 니들이 날 주던 생활비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우리 두 노인네는 어떻게 살겠니?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니들을 불렀다. 생활비를 반으로 줄이면 절대로 안 된다. 그 대신 내 목숨 같은 이 집문서를 넘겨주겠다. 그러니 아무 소리 말거라. 자, 어떻게 하겠니? 엥? 엄마, 그게 진심이유? 누나, 우리가 어젯밤에 꿈을 잘 꾸었나 봐. 그 참 좋은 의견이시오. 그런데 욕심은 나지만 혼자서는 부담이 되고 생활비 내놓지 못하는 저 새끼는 빼놓고 우리 사남매가 또 같이 나누어 가십시다. 예상대로 가장 탐욕스러운 큰아들이 속내를 드러냈다. 내 예감은 절묘하게 딱 들어맞았다.
큰아들은 돈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인사였대. 흐흐, 이것들아, 이런 제안을 할 때는 다 생각이 있는 거야. 내게 집문서는 구렁이 알 같은 존재라고. 니들이 집문서를 백날 수중에 넣고 있어 보았자 내 인감 없이는 이 집을 매도할 수도 없을 것이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생활비는 기약 없이 내놓아야 할 것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시간도 벌고 두 늙은이 몇 해는 더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중도에 내 속셈이 드러나더라도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때 지들 속였다고 제 어미를 고소할 텐가. 그때 가서 집문서를 회수하고 다시 계책을 세우면 될 것이다. 저것들이 굳이 이 집을 매도하겠다고 우긴다면 그래라 하고 대신 병든 두 늙은이 죽을 때까지 수발 들라고 하면 집문서고 뭐고 혼비백산에서 물러날 것이다. 나는 요즘 때 아니게 행복해서 비명이 절로 나올 지경이었다. 애써 부르지 않아도 사진에서 퇴근길에 자식들이 몰려온다. 집으로 온 애들은 술을 마시거나 집문서를 화제 삼아 떠들다가 마지막에는 작은 며느리 흉어물을 덜쳐내는 일 따위로 심심풀이 하다가 돌아가곤 했다. 이 집 속속들은 원래 속물이라 돈에 대해서만은 시푸른 칼처럼 냉정하고 비정하다. 형제간의 흉어물을 덮어주기는커녕 누가 조금 흠이라도 잡히면 성토와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때 발언권은 경제력이 좌우한다. 이 집안 형제들의 서열도 경제력이 좌우한다. 누나, 뺄 놈은 빼고 우리끼리 결정을 보아서 나누어 봅시다. 그거야 당연하지. 이 집문서 한 귀퉁이 제놈도 욕심이 나면 엄마 생활비 내놓고 덤비라고 해. 그러나 제놈이 돈이 어디 있겠어? 요즘 돈이 없이 다 말아먹었다던데. 하하하하, 그래요 누나? 원래 온실에서 키운 식물은 밖으로 내놓으면 금방 시든다오. 그 녀석은 우리 엄마의 최대 실패자가니요. 그만들 해라. 내 자식 잘못되라고 시루떡 져놓고 내가 빌기라도 했단 말이냐? 자식은 다 똑같아. 니들도 손가락 깨물어 보거라. 안 아픈 손가락 있는 줄 아느냐? 그래요? 엄마가 자식을 똑같이 생각한다고? 솔직히 입술에 침이나 바르고 그런 말 하시오. 엄마는 솔직히 돈으로 서열을 정하자누? 낸들 그러고 싶어 그러겠냐? 니들도 늙어보아라. 저 애들 말이 틀리지 않은 것이 나는 딸 셋을 내리놨고 아들을 못 낳아 고추 당초보다 더 매운 시집살이를 했다. 그래도 그 매운 시집살이를 견디며 기다린 끝에 첫 아들을 낳았다. 불공은 물론이요 팔도 귀신 다 불려놓고 귀신 발목 잡고 사승한 끝에 낳은 아들이었다. 그러나 첫 아들은 쇠약하고 골골했다. 그래서 포기했던 심약한 자식이 큰 놈이다. 둘째 아들이 태어났다. 그때부터 그 놈에게 내 인생을 몽땅 걸었다. 작은 아들은 나의 자존심이었다. 큰 아들은 작은 아들에 비해 외모도 지능도 뒤떨어졌다. 그럴수록 저 아들이 잘못되면 어쩌나 노심초사했고 작은 아들과 큰 애들이 다투기라도 하면 당연히 작은 아들을 감싸안고 돌았다. 사남매가 모여 집문서에 대해 각자 세밀한 분석에 들어갔다. 각자 제 쪽으로 이익을 계산하고 타협했다. 당연히 작은 아들을 제외하고 네 명이 똑같이 나누기로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문제는 집문서 보관할 사람이었다. 그 중에 큰아들이 유일하게 남자라 그쪽으로 넘겼다. 사위가 개입한 딸보다는 아들 집에 두는 것이 내 쪽도 훨씬 안심이 되었다. 큰아들은 철저했다. 작은 아들에게 단 한 푼의 재산도 주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요구했다. 나는 요구하는 대로 써주었다. 작은 아들도 하라는 대로 나를 따라 말없이 써주었다.
똑같은 배분으로 분배하자는 계약서를 써서 나누어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요구한 생활비는 유보하는 조항도 잊지 않고 붙였다. 집문서는 덜렁 내주었지만 나는 애들 뒤에서 자꾸만 웃음이 터지려는 것을 억지로 구겨넣었다. 동계산이 빠삭한 애들이 이런 식의 계산을 했을 것이다. 매월 10만 원씩 내놓아도 1년이면 120만 원, 2년이면 240만 원밖에 안 된다. 아무리 현금이 나간다 해도 날아가는 집값을 따르지 못할 것이다. 우리 두 늙은이가 나이가 많으니 얼마 못 가 죽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예상대로 맞아떨어지지 않더라도 그때는 자신들도 늙을 것이다. 혹여 그때 가서 예상대로 집값도 오르지 않고 두 늙은이가 죽지 않는다 해도 큰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보험 들여놓은 셈 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제 가장 걱정했던 생활비 문제는 나의 영특한 머리 덕분에 해결이 되었다. 그렇지만 작은 아들을 뺀 것이 양심에 조금 걸렸다. 내 재산이라고는 25평 이 집 한 채가 전부다. 작은 아들이 제 재산만 말아먹지 않았어도 이번처럼 처참하게 홀대하진 않았다. 오직 그놈이 인물이 되기를 기대했다. 순하고 착한 아들이었다. 부모 형제에게 제 속내를 내보이지 못하는 순동이었다. 사냥은 한다지만 들짐승 한 마리 잡아오지 못하는 마음 약한 아들이었다. 사실 나는 마음으론 귀하게 키웠어도 물질로는 해준 것이 없었다. 큰아들에게는 한 살림 뚝 떼어 내보냈지만 작은아이는 그 반대였다. 결혼시킬 때도 그랬다. 큰아들처럼 집을 한 채 사주지도 못했고 큰며느리처럼 융자받아 바리바리 폐물을 해준 것도 아니었다. 사실 전셋방 한 칸 얻어주지 못했다. 작은아들 빈손으로 내보낼 때 이 집은 내 집이다. 이 집을 물려준다는 약속만 수없이 했었다.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었다. 속이 시원했다. 나는 잠을 청하려고 자리에 누웠다. 낮에 있었던 일들이 생각났다. 그 중에서도 욕심 많은 큰아들이 떠올랐다. 큰놈은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도 가장 탐욕스러웠다. 나쁜 자식, 두고 보아라. 내 놈이 사기 그릇 박살내듯 내 집을 산산조각내서 제 집으로 들쳐매고 갔지만 이 집이 내 것이 되나 어디 두고 보자 이놈아. 이 집은 엄밀히 말해서 내 놈 동생 몫이다. 그걸 잘 아는 녀석이 제 동생 빼돌리고 통째로 집어삼키려 들다니 나쁜 자식. 큰 놈은 그 전에도 그랬다. 제 동생 몫인데도 인정하지 않았다. 차라리 이 집을 빈곤하게 살고 있는 동생이나 누나를 주라고 공공연하게 떠들었다. 엄마, 이 집 말인데 그 녀석에게 절대로 주지 말라고, 알았지? 그 녀석은 그만큼 대접받고 컸잖아? 하고 주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늘어놓았다. 그렇게 미련을 두었던 이 집 한귀퉁이 차지했으니 그놈이 오늘 밤 미칠 듯이 즐거웠을 것이다. 차별배우 받으며 자랐다고 말끝마다 분노하던 녀석이었다. 집문서를 받아드는 순간 차별되어 받던 회한이 스쳐갔을 것이다. 보상받은 기분이었을 것이다. 집문서를 가슴에 넣고 입을 다물지 못하고 희죽거렸을 것이다. 그러나 실은 이 집문서는 희죽거릴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매우 합리적으로 배분된 것 같지만 조금만 깊게 생각해보면 석연치 않음이 드러나고 오히려 손해라는 것을 알아챌 것이다. 분명히 그 집문서는 이틀이 못 가서 다시 내 손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손에 잡은 집문서는 빚 좋은 개살구인 셈이다. 큰며느리는 집문서를 들고 이틀을 못 넘기고 달려올 것이다. 집문서 문제는 큰며느리에 의해서 매듭지어질 것이다.
움켜쥐는 것만이 능사라고 생각한 미련한 큰아들만 모르는 것이다. 보물을 내놓듯 남편이 집문서를 내놓으면 금며느리는 도끼 눈을 뜨고 남편을 후려잡을 것이다. 그리고 당상에 들고 뛰어올 것이다. 집문서 안에는 이런 내막이 깔려있다. 두 노인을 봉양하고 제사까지 모셔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숨겨져 있다. 이미 병든 노인이 자리 벗어나고 누워있고 남아서 병들어 방구석에 덜썩 들어 누우면 그 수발은 집문서 잡은 사람의 몫이다. 또한 우리가 죽고 나면 그 많은 귀신들 제사까지 맡아야 할 것이다. 제사가 밥 한 그릇 국한 대접도 놓고 고개 꾸벅 하는 것도 아니다. 구색 맞춰 제사상에 올려야 함은 물론이고 오남매나 되는 가족들이 줄줄이 떼지어 몰려오면 그 많은 식구 다 먹여야 할 반이다. 그것을 모두 준비한다고 쳐보자 지지고 볶고 할 것을 생각해보면 비용이며 시간이며 끔찍할 것이다. 그때 가서 알아차리고 거부해보아야 그때는 이미 때는 늦는다. 그러지 않아도 이혼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작은 아들이다. 불안정한 가정을 겨우 꾸려나가는 작은 며느리다. 그때 병든 우리를 맡으라고 떠넘긴다면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군다나 재산 한 푼 떼어주지 않았다. 그런 작은 며느리에게 우리가 무슨 염치로 갈 것이며 간다고 해도 받아주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풍족하게 사는 딸들이 병든 우리를 맡아줄까? 하늘이 두쪽나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기적인 딸들이 집문서 내막을 몰랐을까? 딸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큰 동생에게 선심 쓰는 척 집문서를 맡으라며 던져준 것이다. 함성에 빠진 것은 큰아들이다. 큰아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것을 움켜쥐고 나갔다. 그제야 큰 며느리는 속았다는 것을 알아채고 시누이들을 괘씸하게 여길 것이다. 정신이 번쩍 들고 아찔할 것이다. 큰아들도 그때는 머무르고 희죽거렸지만 돌아가는 판도를 알고 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것이다. 사실 큰아들이 아쉬울 것은 하나도 없다. 본인의 자산이 본가 재산의 10배가 된다. 그런데 무하게 그런 화근 덩어리를 떠안을까? 야가 빠진 큰 며느리는 화근 덩어리인 집문서를 절대로 떠안을 여자가 아니다. 역시 짐작한 대로 다음날 날이 새자마자 큰 며느리가 집문서를 들고 득달같이 달려왔다. 그래도 이틀을 잡았지만 단 하루만이었다. 몸집은 크지만 여우처럼 야가 빠지고 영특한 여자였다. 어머님,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 집문서는 삼촌을 드려야 해요. 이렇게 찢어발겨 나눠 가시면 모양새가 좋지 않잖아요. 재산은 우리가 지내더라도 이 집은 처음부터 삼촌 몫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집문서 못 맡아요. 다시 돌려드리겠어요. 그러니 부모님 생활비는 절반만 드리도록 하겠어요. 큰 며느리는 내 쪽으로 집문서를 내밀며 음흉한 속셈을 감추고 너스레를 떨었다. 10만 원을 반으로 줄인다는 큰 며느리의 말에 놀라긴 했지만 우선 집문서를 받아놓고 볼 일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적을 내주고 허전해서 밤잠을 설치던 참이었다. 물론 돌아올 것이 당연히 돌아온 것이다. 방바닥에 놓인 집문서를 나는 얼른 집어들었다. 큰 며느리가 마음이 변해 곧 다시 집어들 것만 같았다. 듣고 보니 큰애야 내 말이 옳구나. 네, 저는 어머님을 생각해서 이러는 거예요. 큰 며느리가 화근 덩어리 집문서를 처리하고 돌아가는 길은 한결 가벼웠을 것이다. 3년 채증이 쫙 뚫리는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큰아들도 처음에는 여편녀의 맹한 짓을 지켜보고 있다. 안심하게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표정을 지었을 것이다. 하기는 제 여편네가 하는 일은
어떤 것도 이유를 달지 않는 아들놈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역시 똑똑해, 영특해. 어미와 제 누나들의 상기를 알아내고 알려준 옆에네가 너무나도 고마워. 들썩없고 백평이나 되는 큰 집안을 빙빙 돌았을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돌아온 집문서는 내 가슴에 잠시 안겼다가 다시 장롱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장롱 속에 들어간 집문서는 내 목숨 같은 것이었다. 어느 해 남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었다. 지병이 악화된 남편은 금방 죽을 것 같았다. 당연히 큰 돈이 필요했다. 남편 형제들은 집을 팔아 돈을 마련하라고 윽박질렀다. 그러나 나는 거부했다. 저 양반 죽고 나면 애들하고 어찌 살아가야 하냐고 항변했다. 천하의 독한 년이라고 그들은 욕설을 퍼댔다. 나는 어떤 소리를 들어도 집문서를 두 손에 꽉 움켜잡고 놓지 않았다. 이번에는 죽어가는 사람부터 살리라고 회유했다. 그런 악조건에서도 버텨내며 팔지 않았던 목숨 같은 집이다. 이 집은 많은 자식들을 키우며 힘겨웠던 나를 지탱해 주었던 삶의 애환을 함께한 집이다. 내가 눈을 감기 전까지는 누구도 이 집을 건드릴 수 없는 내 생명이나 다름없다. 집문서를 다시 받았으나 문제가 전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애당초 10만 원씩 생활비를 받았고 나쁜 경기 운운하며 그것을 반으로 줄인다는 술책에 묘책을 썼던 것이 집문서 사건이었다. 그런데 그 며느리 저것이 다 된 속에 코를 빠뜨린 격이었다. 집문서를 도로 내놓는 조건으로 월 5만 원씩 주겠다는 것이 그대로 통과된 것이다. 예전보다 생활비가 반으로 줄었으니 걱정이 태산이다. 오히려 지금까지 꾸몄던 나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하고 원점이 되었다. 남편의 연금이 조금 나오기는 했지만 약값으로 들어가고 나면 한 푼도 남지 않는다. 애들이 주는 20만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었다. 나는 앞으로 살아갈 걱정에 잠이 오지 않았다. 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번 계획으로 딸들의 마음을 돌려놓는 데는 일시적으로 성공은 거두었다. 그러나 지문서를 거둬들인 대신 말짱 도루묵이었다. 괜히 죄 없는 작은 며느리만 내다 팔지 않았나 싶었다. 이 시점에 또다시 다른 아이디어가 필요했다. 또 몇 날을 고심한 끝에 그래 바로 이거야 하고 쾌재를 터뜨리는 묘안이 떠올랐다. 너무 기쁜 나머지 내 입에서 회심의 미소가 번졌다. 기분대로라면 소리라도 치고 싶었다. 그러나 남의 이목을 생각해 허공에 대고 미친년처럼 희죽거렸다. 그래도 돈 나올 구멍은 작은 놈이다. 큰 놈은 제 옆편의 말이라면 껌뻑 넘어가는 놈이다. 우리 두 늙은이를 내다버리라면 그렇게 할 위인이지만 작은 아들은 다르다. 제 집 사정이야 작은 며느리 사정이다. 그놈은 처자식은 굶겨 죽여도 부모 형제가 내놓으라면 다 내놓는 착한 놈이다. 동정심만 유발시키면 달러 빚을 내서라도 돈을 싸들고 뛰어오는 아들이다. 작은 며느리 말로는 끼니거리도 못 그릴 판이라고 우는 신용하지만 마른 행주도 쥐어짜면 없는 물도 나오는 법이다. 제 옆편에 속이야 썼겠지만 여자로 태어나 속 썩지 않은 여자 몇이나 되겠는가. 속을 썩는 것도 다 제 팔자다. 제 마누라 속을 뒤집는 것이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닌가. 오히려 가족들 앞에서는 속마음을 감추고 고민이 전혀 없는 척, 쌓아놓은 재물이 많은 척, 제 자신도 속이는 아들이다. 부모가 굶어 죽겠다는데 제 녀석은 먹으며 부모 굶어 죽으라고 할 녀석은 아니다. 큰놈 같으면 어떤 방법도 먹히지 않지만 작은 놈은 필경 먹히고도 남을 것이다. 사실 작은 며느리가 마련한 재산을 말아먹은 것이지
내 돈을 말아먹은 것은 아니다. 잠깐 내 아들만 구워 삶으면 쉽게 일이 풀릴 것이다. 이런 것을 두고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한 것인가? 내가 보물단지를 곁에 놔두고 다른 곳에 가서 구걸을 한 꼴이다. 그러나 이번에 작은 놈이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이다. 뭐라고 설득해야 먹힐까? 이 집을 준다는 말은 너무 많이 써먹었다. 아무리 어리석은 위인이라도 이제 웬만한 말은 먹혀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은 오로지 이 집뿐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써먹어 볼 일이다. 더구나 다 말아먹고 손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먹힐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하지 않는가. 요즘 작은 아들은 내 집의 발길을 뚝 끊었다. 제 집이라고 마음 놓고 있던 본가를 찢어 발견하니 그것으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죄 없는 제 여편네를 껌처럼 질겅질겅 씹는 꼴도 싫었을 것이다. 작은 아들 놈은 이제야 어렴풋이 알았을 것이다. 약육강식의 비정한 현실을, 피도 눈물도 없다는 사실을, 어리석게도 세상 사람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작은 놈만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요즘 작은 놈은 산을 다니는 모양이다. 돈의 힘에 눌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일그러진 자존심을 잊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어쩌면 산짐승을 상대로 분노를 발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능력이 없으면 부모 형제에게도 기만당하고 배신당한다는 이치를 깨닫고 있을지도 모른다. 총 한 자루만 있으면 경제 능력에 상관없이 가장 힘센 놈을 차지할 수 있는 공평한 산이 좋았을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분풀이 하듯 깊은 산 어딘가를 떠돌고 있는지 모른다. 오늘은 잠시 엄마 집에 들렀다 가거라. 왜요? 내가 너한테 긴히 상의할 말이 있구나. 웬만해서는 실은 내색하나 안 하던 녀석인데 달갑지 않다는 목소리였다. 그거야 당연했다. 30년 전부터 이 집은 내 것이다. 입이 닳도록 수십 번 약속해놓고 가장 어려울 때 급습해서 잘 사는 큰 자식에게만 떼어주었다. 그러고도 포기각서를 쓰라고 강요하며 온갖 모욕을 주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미워도 부모 자식간이다. 우선은 오라고 해놓고 달래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한참이나 기다리던 중에 아들놈이 초인종을 눌렀다. 다음 날 아침 새벽같이 사냥을 간다며 공기총을 들고 있었다. 얘야, 그놈의 총 좀 치워라. 난 총만 보면 인민군들이 사람을 모조리 몰살시키던 생각이 나서 소름이 끼친단다. 6.25 때였지만 아직도 눈앞에 생생하다. 엄마도 참, 이거 총알 없어요. 그리고 새 잡는 거라고요. 좀 닦으려고요. 작은 아들은 들어오자마자 총을 닦기 시작했다. 나는 우선 인삼 넣은 꿀을 한 숟가락 퍼서 아들 입에 넣어주었다. 그리고 무슨 말부터 꺼낼까 아들의 눈치를 살폈다. 아무래도 요즘 지들끼리 사이가 나빠진 제 처흉을 보는 것이 효과 있다고 판단했다. 큰아들은 제 여편네 부엌일도 시키지 못하게 발광을 떨며 여편네를 위하지만 작은 아들은 달랐다. 제 여편네에게 욕을 하든 누명을 씌우든 못 들은 척하는 위인이었다. 나와 말다툼을 해도 전후 사정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내 편을 들었다. 신혼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 정도로 작은 아들은 제 여편네보다 어미를 위했었다. 작은 며느리 친정 쪽에서 보면 남편 하나 믿고 시집온 제 아내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남편이지만 내 쪽에선 더할 수 없는 효자였다. 어미 말이다. 아직도 잘했다고 고집 피우고 버티고 있더냐? 내가 며느리 흉어물을 들추어 내려 하자 역시 예상했던 대로 작은 아들은 별다른 표정이 없었다.
거의 다 닦아가는 쪽만 바라보고 있었대. 항상 저런 모습이었대. 제 옆에 내 흉을 보고 성토해도 언제나 그 표정이었대. 실은 내색 한번 안 하고 벙어리처럼 제일만 하는 버릇은 여전했대. 요즘 들어 작은 놈 내 회사에는 점점 악화 일변도로 치닫고 있었대. 이러다간 머지않아 도장이라도 찍을 판이었대. 내 아들이 잘못한 것이 뭐야? 돈이면 다냐? 움켜쥐는 것만 알아가지고 서방이 빚을 졌으면 무슨 짓을 했으라도 갚아쓰고 살아야지. 이혼을 하겠다고 하더냐? 지가 밖에 나가 험한 일을 해보았나? 내 집에 들어와서 뭘 했어? 내 집안에 남은 식구 하나 잘못들여 집안 망했어.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새끼 지가 낳았으니 낳은 년이 키우게 두고 이혼하거라. 내가 재산은 없지만 아직은 직장 좋겠다. 인물 훤하겠다. 다시 처녀상가 간다 해도 지나친 욕심이 아니다. 그 직장이면 처녀들이 줄을 서고 몰려들 것이다. 이왕이면 내 말에 복종하고 남편에게 도움되는 능력 있는 집안의 딸이면 좋겠다. 언젠가 다툴 때 작은 며느리 앞에 대놓고 했던 말들을 아들 앞에서도 쏟아놓았다. 아들 앞에서 작은 며느리 없는 흉을 보다 보니 진짜 내 집안을 망친 여자 같았다. 처음에는 아들의 호주머니를 덜 요량으로 작은 며느리를 성토했지만 진짜 내 집안이 대단한 가문 같았다. 내 아들도 좋은 가문의 귀한 자손 같았다. 그리고 작은 며느리는 보잘것없는 천한 것 같았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 참. 이제 엄마 집으로 들어와라. 죽이면 죽, 밥이면 밥, 같이 먹고 살자. 이 집도 내 것이고 내가 다 가져라. 작은 아들은 이 집을 포기하겠다는 각서까지 쓰라고 강요해서 포기각서까지 써주었던 집인데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린가 하는 표정이었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집은 처음부터 엄연히 내 집이야. 지금도 내 말 한마디면 다들 아무 말 못한다. 염려 마라. 모두들 서슬이 시 부르던데 그게 되겠어요? 그 애들도 너한테 재산 한 푼 안 준 거 다 안단다. 엄마가 하는 일 뭐라 하겠니? 집을 넘겨준다는 내 말에 넘어간 작은 아들은 눈물까지 글썽거렸다.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뿐 별다른 양심의 가책은 들지 않았다. 작은 아들은 다음 날 보따리를 싸들고 내 집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작은 며느리 말로는 때끌이도 없다더니 아들은 매일같이 두 늙은이를 위한 효도를 했다. 돈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아들은 내 앞에 돈다발을 내놓았다. 퇴근길에는 통닭이며 갈비며 냉장고가 터지도록 잔뜩 사다 놓았다. 나는 매일마다 약장사 뜯는 곳을 드나들었다. 그리고 값비싼 약을 사서 영감을 주거나 큰아들에게 보냈다. 작은 아들은 그동안 작은 며느리 때문에 못했던 갖가지 효도를 했다. 이렇게 즐거운 날이 계속 이어진다면 100세까지 살아도 모자랄 즐거움이었대. 작은 놈이 은행마다 융자금을 빼내 우리에게 쓴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어? 알아요. 내 새끼가 하는지 내가 알지 누가 알아요? 이 할망구가 알면서 그 돈을 받아 쓴단 말이요? 아, 내가 말린다고 듣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받지 않는다면 작은 며느리에게 돌아갈 돈이 아니요. 내가 내 아들 돈 받아 쓰는데 그것이 큰 죄가 된대요? 이런 생각이 좀 있어 봐요. 지금도 제 가성 하나 못 거느리고 밖으로 나돌고 있는데 자식 장래 걱정은 안 한단 말이요? 저 녀석 가성을 어떻게 우리가 구제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이 다음에 내 자식은 어쩔 거요? 이 영감탱이가? 아, 그럼 어째요? 다른 자식들은 돈을 쌓아놓고도 안 주는데 그럼 우리는 굶어 죽어요? 그까지 거 작은 며느리 알 게 뭐예요? 우리 죽고 나면 끝인 거지. 그것까지 왜 신경 쓴단 말이요?
그래도 걔는 곧 죽는 우리보다 나아요. 산 목숨은 어떻게든 못 살까. 앞으로 애 앞에서 쓸데없는 소리 말아요. 그럼 진짜 이 집을 작은 아들을 줄 수 있어? 지금 저 애한테 속이고 있지 않소? 그거야 다른 놈들 의견을 들어봐야지요. 어허, 이 할망구 큰일 낼 사람이로군. 작은 아들은 부모 형제들에게 기분 나쁜 말은 절대로 못하는 순에 터진 아들이다. 그때 가서 또 속았다는 것을 알아도 내 아들은 반발할 아들이 아니다. 이 영감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이다. 나도 죽는 날까지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어떻게 돈을 얻어낼까 궁리했지만 허사였다. 작은 아들이 들어온 후 우리 두 늙은이는 생활의 안정을 되찾았다. 경제사정도 넉넉해서 근심 걱정 없었다. 호출하지도 않은 큰아들과 딸들이 갑자기 모두 몰려왔다. 작은 아들은 아침 일찍 강원도로 사냥을 나간 뒤였다. 대소변을 받아내는 영감은 늘 그런 것처럼 텔레비전 앞에 누워있었다. 나도 아침상을 그대로 두고 아침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아니, 연락도 없이 웬일들이냐?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집을 그 새끼 주기로 했다며? 그리고 아예 이 집에 들어와 놀려 살고 있다며? 우리가 집문서를 다시 엄마한테 맡길 때 그 새끼 주라고 맡긴 것이 아니란 것을 엄마도 잘 알고 있지 않아? 서슬이 시퍼렇게 되어 들이닥친 큰딸의 항의였다. 누구 맘대로 이 집이 제 것이야? 제놈이 엄마한테 어떤 대우를 받으며 컸는데 우리 몰래 혼자 살 처먹고 우린 혼자서 죽도록 공부할 때 독선생 들여 공부한 놈이 우리 걸어 다닐 때 택시 타고 다닌 놈이 이 집까지 집어삼키겠다고? 어림없어. 그렇게는 안 될걸? 차라리 고생 제일 많은 막내가 가서라. 잡아먹을 기세로 눈을 부라리며 큰아들이 덤벼들었다. 말할 순서를 비집지 못하고 그대로 서 있는 딸들도 똑같은 기세였다. 나는 이 같은 살벌한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라도 빨리 진실을 말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마침 작은 아들이 사냥 가고 없는 것은 천만다행이었다. 안자들 보아라. 니들이 뭘 잘못 듣고 온 모양인데 그것은 내가 꾸며낸 말이다. 그럼 어찌하겠냐? 그 돈 20만 원 가지고는 두 늙은이 목구멍에 풀칠도 못하겠더라. 그래 생각도 못해 작은 아들을 또 속였다. 돈 좀 얻어 쓰려고 한 일이다. 걘 전혀 모른다. 그러니 아무 말 말고 어서 돌아들 가거라. 그거 사실이지요? 우린 그런 것도 모르고. 하기는 엄마가 누구요? 우리 엄마 머리는 누구도 당하지 못하지? 드르륵 덜컹. 뭐라고? 좀 전에 한 말 그대로 다시 말해봐. 강원도로 사냥을 간다더니 어찌된 노릇인지 작은 아들이 들이닥쳤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내가 아는 온순한 내 아들 얼굴이 아니었다. 작은 아들 눈은 미쳐서 날뛰는 짐승의 눈동자 같았다. 내 착한 아들에게 저런 얼굴도 있었다니. 아니, 왜 이러느냐? 내 얘기를 들어보거라. 엄마, 어서 사실을 말해요. 저것들 앞에서 말해요. 오냐, 말하겠다.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말하겠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니? 사실 대학도 너만 가르치고 다른 애들은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다. 어디 그뿐이냐? 너는 어미한테 생활비도 내놓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좀 속였다. 너한테도 생활비를 좀 받으려고 치사한 짓을 좀 했어. 그래, 이놈아. 내가 뭘 크게 잘못했는지 말해보거라. 그래요? 어쩐지 이상했어. 엄마가 교활하다는 것을 내가 더 잘 아는데 이 집을 준다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도 했었어. 엄마는 항상 나를 속였어. 내겐 이 집을 줄 거니까 월세방에 살다가 들어와라. 그뿐인가요? 나 결혼할 때 뭘 해주었어?
그때도 형은 대출까지 내서 집을 사주고 다이아몬드와 금덩어리, 각종 보석들을 형수에게 싸발라 주었지. 그러나 우리한텐 어떻게 했어요? 이 집을 준다는 명분으로 항상 내 입을 틀어막기만 했었지.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것도 내겐 준 적이 없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대학 보내고 귀하게 키웠으니 이 집을 줄 수 없다고? 대학은 내가 죽으라고 공부해서 내가 갔어. 지들은 대학을 보내려 해도 대가리 나빠서 못 갔잖아. 내가 모를 줄 알고 덮어씌워? 야비하고 비열한 인간들. 니들은 니들 가족 챙기고 잘 처먹고 즐겁게 지낼 때 내가 지금까지 부모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 증거를 보여줄까? 나는 내 가정을 깨뜨리면서까지 빚을 내서 엄마한테 쓰고 모두 주었어. 이 집구석 준다는 말에 어떤 모욕도 참고 견뎠어. 내 재산 내가 어쩌다 말아먹었는데 그게 어쨌는데? 니들이 왜 참견이야? 갚아줄래? 내가 마누라 몰래 은행 빚내서 엄마에게 갖다 준 돈이 얼마인지 알아? 그래, 이제 이 집 구석 필요 없어. 그러나 단 내가 갖다 준 돈만 찾아가면 끝나. 지금 당장 내놔, 당장. 저 새끼가 아주 미쳤나? 지랄 발광을 하고 자빠졌네. 증거를 대보아. 다 말아먹고 비렁뱅이 된 주제에 어디다가 썼다는 거야? 진짜 엄마가 받았어요? 이 집이 내 집이냐? 우리도 엄연히 유산 상속자야. 개새끼, 꼴에 돈 욕심은 나나 보네. 쟤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난 쟤한테서 돈 받은 적 없다. 그래? 그렇다고? 으하하하하.